throw it up. Start twerking like Miley. Oh yeah. Twerking like Miley. 안녕하세요, 최지구입니다. 저는 지금 화장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이 바로 요 마이크로 버블 샤워기이기 때문인데요. 샤워기 헤드를 원래 기존에 있던 제품에서 바꿨어요. 바꾸는 방법은 상당히 쉽더라고요. 얘를 물기가 있는데 지금 원래 기존에 샤워기 헤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걸 빼고 요 마이크로 버블 샤워기 헤드를 끼워 넣은 거죠. 기존에 있던 건 제가 재활용을 내는 바람에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원래 갈아 끼는 걸 보여드렸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돌려서 끼기만 하면 되니까 상당히 쉬워요. 요 마이크로 버블 샤워기가 좋은 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헤드에 요거 물줄기 하나짜리 보이세요? 요게 마사지 기능이에요. 요 마사지 기능은 정말 물의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먼저 헤드를 돌려서 일자에 맞춰요. 그런 다음에 물을 켜면 정말 물줄기가 한 번에 쭉 나가는 게 보이시죠? 제가 제일 세게 틀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간 정도로만 틀었는데도 물 세기가 이 정도예요. 이렇게 막 다리나 이런 데 막고 있으면 제대로 마사지 되는, 풀리는 그런 기능이고. 자, 이번에는 돌릴게요. 돌리면 요 가운데 물줄기가 세 개짜리가 있어요. 요 세 개짜리는 미스트예요. 엄마들은, 여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스트 칙칙칙 뿌리는 거. 되게 이렇게 뿌렸을 때 쿨링도 있고 보들보들한 그 느낌인데 물을 틀잖아요. 이것도 정말 놀라워요. 보시다시피 물줄기가 눈에 안 보여요. 정말 미스트를 칙 뿌리는 것처럼 물줄기가 되게 고운 입자로 확 퍼지는데 제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었잖아요. 물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이들 목욕시킬 때 정말 너무 좋은 그런 모드인 것 같아요. 물을 막고 있는데 내가 물을 막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보들보들한 이불을 덮는 느낌이랄까? 물의 느낌이, 그 촉감이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요거. 바로 이게 마이크로 버블 모드인데, 자, 이렇게 돌려서 마이크로 버블 모드가 가운데 오게 해주시고요. 요즘 들어서 이 샤워기 헤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고, 뭐 어느 프로에서 샤워기 헤드만 빼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할 정도로 샤워기 헤드에 대한 관심, 또 청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셨는데, 얘는 그러니까 샤워기 헤드를 청소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얘를 돌려서 꼈잖아요. 얘를 청소하는 방법은 얘를 다시 돌려서 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면 필터가 있죠. 요것만 손이나 칫솔로 솔솔솔 문질러주면 다시 깨끗해지거든요. 그럼 다시 깨끗하게 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이크로 버블 샤워기를 사용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저가 사용할 때는 마사지 모드, 아이들 사용할 때는 미스트 모드, 그리고 피부를 생각할 때는 마이크로 버블, 이렇게 세 가지를 돌려서 사용하면 참 좋고, 개인적으로 수압도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샤워할 때 만족하면서, 예전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마이크로 버블 샤워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들, 육아에 관한 거, 살림에 관한 거에 대해서 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